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14-1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네모칸 넣기 전에 배경 지식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1번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 투리스트 요새 많이 나오죠. 생태 관광객. 자, 생태 관광객에는, 자, when it comes to는 그냥 간단하게 about으로 잡으면 돼요. 자, 뭐뭐에 대해서라면 뜻이요. 그래서 to 뒤에 명사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명사로 동물들에 대해서라면, 자, 동사는 prefer,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동사, 선호한다. 선호. 자, 선호하는데 좋은 것을.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자, 그 다음, 주어는 다시. 생태 관광객들은 are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in the awe 하면은 경외감. 자, 경외감 속에 있는데 크고 큰 것에. 자, 그리고 are 여기서는 생략구조요. 자, 이제 또 분사로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fascinated 되어지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생략된 주어가 생태 관광객이죠. 생태 관광객이 어법주의. 자, fascinated 되어지면서 매혹. 자, 매혹 되어지는데, 자, by bad. 자, 나쁜 것에. 자, 그러나 are not interested. 좀 이상했었네요. 자, 여기서 bad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게 쓰였는데 그냥 나쁜 동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나쁜 동물에 대해서는 매혹 되어지면서. 이게 아마 나쁜 동물이라는 게 좀 애매한데, 단어 선택이. 아, 뭐 뱀이라든가 뭐 사자 뭐 늑대 이 정도의 동물을 지금 배드라고 잡은 것 같아요. 자, 애매합니다. 근데 별로 단어 선택이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 그러나 are not이에요. are not interested 흥미가 있어지지는 않으면서 PP로 썼죠. 수동. 자, in the ugly 못생기고. 자, 그 다음 덜은 지루한 동물에는 그러니까 동물 역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생태 관광객들이. 자, 그러나, 자, no one. 자, 아무도 is really interested 수동이죠. 자, 아무도 정말로 흥미가 생기진 않은데, 자, in 전치사 뒤에 명사 썼어요. taking a trip. 여행 가는 것에. 자, to see 보기 위하여. 자, 야생 동물인데. 야생 동물. 자, wildlife는 보통 야생 동물을 잡으면 돼요. 자, which is seen. 자, 수동이죠. 또 보여지는데, as boring and ugly. 아까도 나왔던 똑같은 거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일단 그러나죠. 그러나 아무도 흥미가 없단 말은 그러나 전에는 뭐야? 흥미가 있는데. 자, 흥미가 있는 동물들이 나오겠죠. 자, 흥미가 있는 동물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 전에 나왔던. 자, 그래서 어디 있죠? good and funny. 흥미 있는 건 good and funny가 나오겠죠. 자, funny고. 자, 그 다음 큰 b까지 나오겠네요. 맞죠? 그리고 나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런 동물에는 흥미가 있다. 그러나 지루하고 어글리한. 여기 답은 여기 들어가고요. 뒤에는 보링하고 어글리한. 자, 예시가 나오겠죠. 요 자리에 우리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간단한 문제네요. 자, creatures 생명체. 자, 생명체들인데 like dolphins and monkeys까지. 자, 이건 뭐 안 써도 되겠죠. 돌고래들과 원숭이들은 are seen. 실제 주어는 복수 creatures. 이 생명체들은 봐진다. 자, as로 써겠죠. 자격에 좋은 것으로 써. 자, perhaps 아마도 because 또 삽입절. 자, 왜냐하면 대인은 돌핀들이랑 몽키들이 are the 니처사극 가장 가까운 생명체인데 to us 우리에게. 자, in terms of는 우리가 관점에서. 자, 하면은 intelligence 지능의 관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올수 없다 삽입절이고요. 또한 발견했어. 자, 댐은 돌고래와 원숭이들이 aesthetically 잘 나오는 단어예요. 요즘에 EBS에서 쓰면 미는 단어입니다. 심미적으로 뭐 외견상 아름다움적으로 그런 뜻이요. 자, attractive 매혹적. 자, 매혹적인데. 자, in case of dolphin. 자, 이제 설명 들어가요. 그럼 돌핀의 경우에 case of. 자, 자, attractive는 어디의 경우에? In the case of dolphin의 경우에. 매혹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dolphin의 경우에. 그리고 funny. 재미있는데. 재미는 in case of monkey.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뭐 어떤 경우에? 원숭이의 관점에서는 재미가 있다. 자, while 여기서는 반면의 뜻이죠. 반면.
자, 코끼리들은 자, 임프레스예요. 자, 코끼리들은 임프레스. 인상을 준다. 자, 인상을 주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그지 가야 되겠네요. 인상을 주는데 우리에게 자, with their size, 그들의 코끼리의 크기로 인상을 줘요. 자, 지금까지 다 좋은 면만 나와요. 자, 우리는 보는데 생명체인데 like 예를 들어서 뱀. 아, 나오네 진짜. 뱀. 자, 그 다음 사자를 as bad까지 설명 나오죠. 나쁜 것으로서. 그리고 evil killer는 악자의 살인자로 써본다. 그러나 여전히 still fascinating, 매혹적. 자, 이렇게 쓰면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배드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들어간 게 맞긴 맞습니다. 네, 배드라는 단어는 여전히 별로 그냥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으나 예를 들어서 저는 뭐 controversial이라든가 약간 discussable 뭐 이런 단어는 약간 뭐 논란거리가 있는 동물들을 좋아한다고 썼던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네요 좀. 자, 여튼 우리가 찾고 있던 게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이끌리는 동물이 여기서 끊기고 자 이제 예시로 이제 아무도 고 투나 투나 워칭은 참치 참치가 이게 치치 발음이라서 좀 뒤에 또 뒷북 치고 있네요. 청취하고 있어 얘. 청취 아니고 참치를 자 보러 가지 않아 노원 단수예요. 그래서 고우수의 3인칭 참치 워칭 보러 가는 것을 자 그리고 자 우리는 또 단지 중간에 끼었고요. 원하는데 우리의 슈퍼마켓이 간접 목적어죠. 우리 슈퍼마켓이 2 간접 목적 아니고 여기서 원트로 썼네요. 맨날 이거 난 헷갈려요. 이게 4형식 5형식이 이게 잘못 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형식 5형식을 너무 이상하게 나눠놨어요.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자 원트 투 써갖고 자 사실상 해석상 보세요. 해석상으로 보면 우리는 원에 우리의 슈퍼마켓이 보증해 주는 것을 을로 해석되는데 왜 얘를 목적격 보호라고 꼭 목적으로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로 잡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명사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법의 오류입니다. 이게 1형식부터 5형식이 1, 2, 3까지는 괜찮은데 4형식, 5형식부터가 이게 약간 좀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딱 나눠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작문할 때 보면은 한계가 옵니다. 이거 4형식, 5형식은 아마 버려있는 게 더 낫습니다. 현대 문법에서는 자 우리는 원의 슈퍼마켓이 보증해 주는 것을 자 대 접속사고요. 자, when fishermen go hunting for tuna. 자, 하면은 fishermen은 fishermen은 fisherman이죠. 그래서 낚시꾼. 자, 낚시꾼이 갈 때, 자, man 복수였어요. 복수동사. 자, go hunting 뭐 수거적으로 씁니다. 참치를 잡으러. 저 no nice dolphin. 그러니까 부정어예요 지금. 어떤 멋진 돌핀도 개피피 수동입니다. 얘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in their net는 their이 말하는 것은 낚시꾼의 그물. 그물에서 자기는 참치 처묵처묵하면서 노골에는 다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자 그 다음 에코토리스트 아까도 나왔듯이 자 지금 생태 관광객들은 do not seem to 동사원형이죠. 원하는 것 같지 않다. 자 to spend 목적어 쓰는 것을 좋은 돈을 자면은 to go 가기 위하여 두부정사 동사원형 1번 그 다음 to 생략이죠. 동사원형 2번입니다. 그래서 go see가 자, 뭐 보기 위해서 피그미슈로 이거 막 두더지예요, 두더지 그냥. 그래서는 난쟁이 땄지. 와, 뭐 이런 게 난쟁이 땄지? 이제 한글로도 모르겠다. 자, 땄지랑 자, 엔티게트는 이거 알죠? 이거는 개미 핥기죠. 엔티를 개미를 먹으니까 개미 핥기. 와, 들어갔다. 자, 엔텔로프는 게 우리나라 말로 아마 이게 영양일 거야 아마 영양. 자 그래서 요 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긴 놈인지 찾아봤으면 피그미는 원래 난쟁이라는 뜻은 맞는데 저 욕입니다 저거 피그미 사람한테 피그미라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피그미 휴루스 이게 얘예요. 약간 두더지랑 똑같이 생겼어 거의. 그 다음 엔티틀 그 다음 엔텔럭스까지 스프링복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주제는 요번에는 우리 돌고래 씨가 야 역차별하지 말라는 돌고래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스 순서가 또 이렇게 넘어가나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생태관광객의 이중잣대.